한국의 유튜브 앱 사용자 4,300만 명, 하루 시청 시간은 1시간. 한 달 30일 중 무려 꼬박 하루를 유튜브에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고로 돈 버는 유튜브 채널이 무려 10만 개나 된다는데 왜 내 채널은 수익화가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배우고 실천해보시죠. 블루터 IT응신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IT응신소.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학연구진이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인데요. 이 리포트는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영상을 추천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GA웍스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앱 사용자 현황을 냈는데요. 지난해 9월 한 달간 사용자가 4,319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유튜브에서 29.5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1시간을 온전히 유튜브 시청에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요 시청층은 10대, 20대, 30대 순이었고 그 다음이 50대로 40대를 앞지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10대 청소년은 남성의 경우 한 달간 48.1시간, 여성은 42.8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썼다고 합니다. 10대의 유튜브 사랑 엄청나죠? 유튜브의 신묘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유튜브 최고 상품 담당자 닐 무안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엔 1분에 무려 500시간에 해당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하루 추천 영상만 무려 2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인 만큼 결국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세간에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분석한 글들이 있죠. 오늘 소개할 리포트도 영업비밀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추천하는지, 그 영상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더 흥미로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뭘까요? 바로 시청자들의 흔적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유튜브로 힙합을 들었다면 유튜브는 여러분께 다음에도 힙합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도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과 같은 영상을 본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다른 영상을 오래 봤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상이 추천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영상을 누르고 그 영상을 시청하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엔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나요? 영상의 조회수, 시청 시간이 잡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본 영상이 내가 몇 번째로 본 영상인지, 해당 영상 시청을 끝으로 유튜브가 종료됐는지, 또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얼마나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영상의 시간입니다. 유튜브 영상 시간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짧고 굵은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긴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게 보는 영상은 특정 영상의 전체 길이 대비 시청 비중이 아니라 그냥 영상 시청 시간 그 자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영상이 길고 사람들이 그걸 오래 본다면 그 자체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34만 개의 개별 영상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생을 거듭할수록 알고리즘이 더 길고 더 유명한 영상을 추천하는 경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첫 추천 영상이 12분짜리였다면 네 번째 추천한 영상은 15분이었고 조회수도 더 많은 걸로 유도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 최대한 오래 체류시키겠다는 게 목적인 만큼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긴 영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창작자들에겐 광고가 곧 돈이지만 유튜브에겐 시간이 곧 돈인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유튜브는 좀 더 자극적 영상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버즈피드의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자들이 뉴스를 볼 경우 추천을 거듭할수록 알고리즘이 음모론이나 선동 성향을 가진 영상을 추천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유튜브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극적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죠. 2017년엔 폭력적이고 선정적 애니메이션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된 엘사 게이트가 있었고요. 또한 2018년 벌어진 캘리포니아 산불이 외부 세력이 저지른 것이라 주장한 가짜뉴스 영상이 대규모 조회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유튜브에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를 낳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자극적인 영상만 올려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에선 문제가 되는 영상을 없애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편향된 이념을 비추고 옹호하는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적당한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좋아지듯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에도 적절한 색깔과 유머가 들어가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은 긴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압축적인 게 좋을까요? 저희처럼 제목 짓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짧고 압축적인 제목을 좋아할 텐데 의외로 유튜브는 제목이 길수록 영상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목이 길어선 안 됩니다. 제목 안에 영상에 담을 주요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의 IT응신소 유튜브 제목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조회수를 만드는 비밀은 유튜브 영업비밀 파헤치기 제목과 영상을 길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입니다. 예전보다 길이가 거의 3배 이상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제목에 모두 넣어본 겁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시성입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기간에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천해주는 겁니다. 예컨대 정치나 경제 유튜브가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이슈가 생겼을 때 관련 영상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또 특정 경제 이슈에서 주식 콘텐츠가 물밀듯 쏟아지는 게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죠. 알고리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간은 길수록, 내용은 흥미로울수록, 제목도 길수록, 시의성에 맞을수록 추천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유튜브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알고리즘의 비밀은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블루투스 IT응신소, 오늘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향후 이런 비밀을 따라하는 실험을 계속 해보려 합니다. 적절한 시기 저희 결과물이 어떨지 공개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주제를 취재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응신소 다음 이 시간에